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요 무텐다드 블루 셔츠는 걸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댓글에 왜 더워지는데 아우터만 하냐 이런 댓글이 달려서 이너를 준비해봤어요. 남성분들께서 자주 입는 이너는 바로 셔츠겠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국 남성분들은 흰 셔츠 다음으로 많이 입는 셔츠가 바로 이 블루 셔츠라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짜라락 준비를 해봤어요. 블루 셔츠도 굉장히 종류가 많길래 그래서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은 세미 오버핏으로 짜르륵 준비해봤으니까요. 그럼 어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죠, 제 목걸이 소리 때문에 달그닥달그닥 조금 거슬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연집자랑 구집자한테 진짜 오지게 혼났으니까요. 정말 다시는 목걸이 안 끼고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토커즈. 자, 첫 번째 제품은 무텐다드 제품이에요. 저는 요번만큼은 무텐다드가 좀 미웠어요. 항상 기본 이상은 했었는데 요놈 색감이 탁해도 너무 탁해. 저는 약간 청량한 좀 밝은 컬러의 블루 셔츠를 원했는데 요놈은 아, 좀 애매해요. 약간 아, 한 10년 된 셔츠? 장롱 속에 오래 보관된 느낌의 셔츠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핏이고 나발이고 요놈은 걸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텐다드의 다른 셔츠들도 많거든요. 저는 하필 오버사이즈 코튼 셔츠를 찾고 있어서 요놈을 데려와 봤는데 이건 아니야. 난 싫어요. 게다가 코튼 백은 구김이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해요. 그런데 요놈이 살짝 두툼한 재질의 면이라 그런지 그 구김이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팀다림을 열심히 줬는데도 지금 꼬깃꼬깃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요 무텐다드 블루 셔츠는 걸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핏은 적당한 오버핏에 총장도 그냥 적당하고 그런데 일단 색감 때문에 걸러라. Stalkers. 자, 다음은 인스타일런스의 블루 셔츠인데요. 요놈의 특징은 면인데 굉장히 얇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바삭바삭한 느낌의 얇은 면이 있죠. 딱 그런 느낌인데 요놈 또한 구김이 심한 편이긴 하나 살짝 린넨 셔츠 구김감을 좀 간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셔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셔츠들 중에 가장 소재가 얇았어요. 그래서 뭔가 비칠까 봐 걱정을 엄청 했는데 다행히도 블루 컬러라 비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얇은 때문에 여름이 오고 봄이 오면 이제 저 같은 곁담러들은 이게 혹시나 젖을까 하는 이렇게 웻 패치 생길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은 드는 아이랍니다. 컬러감은 내가 찾던 청량미 넘치는 블루 셔츠예요. 아니 요거지! 요거에 이제 막 검정 가디건 약간 이렇게 어깨에다 툭 약간 이렇게 걸쳐주면 그런 맛이지.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뭔가 포켓이 시선 강탈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 제품 레귤러 핏에서 세미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오버핏을 바라고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입으라고 만든 거 아니래요. 하지만 요 셔츠 그대로 사이즈업을 해주시면요. 이쁜 오버핏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나 오버핏을 원하신다, 근데 집자랑 좀 스펙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은 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다음 제품은 무신사에서 셔츠로 좀 유명한 브랜드인 다이아몬드 라일라. 레일라일까 라일라일까. 영국식으로는 라일라. 여름 소재감으로 쿨한 느낌을 낸 셔츠라고 해서 데려와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셔츠 질감이 굉장히 싼 마이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추천드리지 않고 시작을 할 건데요. 하지만 핏감은 이쁩니다. 세미 오버핏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오버핏으로 나온 셔츠이기 때문에요. 어깨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소재는 필요 없다, 나는 핏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입어주면 굉장히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오버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싫어요. 편집자왈 요게 좀 까끌까끌 거리는 그런 느낌의 폴리라서요. 팔에 닿는 느낌이 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실드 칠 거야. 실드 치면요, 얘는 총장 또한 짧아요. 그래서 나는 핏으로 오버핏 그리고 총장이 짧고 약간 너입하기 쉬운 셔츠를 찾는다, 그런 셔츠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딴 거 사도 돼요, 여러분.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COQ의 블루 셔츠인데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팔 길이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정쩡한 핏이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머, 웬걸 입혀보니까 진짜 예뻐. 존예로워요. 이 제품은 레귤러 핏보다는 살짝 나는 페피다, 나는 여기에 와이드 팬츠를 입고 이제 훌렁훌렁 걸어다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소재는 면이지만 구김이 굉장히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좋았고요. 어떻게 맨날 스팀 주고 다녀요. 나같이 귀찮으면 못해 못해. 게다가 옆에서 보면 살짝 오버핏 연출이 되는 느낌의 셔츠라서요. 잠가 입으셔도 되겠지만 오버핏 셔츠인 만큼 안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풀어 헤치고 입으셔도 너무 이쁠 제품이에요. 받아보고 내가 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셔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봄에는 내가 인스타 하나 찍어야겠다, 남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키미의 1등 셔츠예요. 아니, 살 때는 말이죠. 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 면백 셔츠가 뭐 이렇게 비싸 했었는데 말이죠. 받아보니 알겠어요. 이 제품 색감도 제가 생각하는 그 청량감 넘치는 블루 컬러인데 이름에도 설명이 되어 있듯 크링클 셔츠예요. 그래서 구김이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는 셔츠입니다. 나는 좀 다리 입기도 귀찮고 조금 내추럴한 느낌의 남자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셔츠입니다. 핏적으로도 컬러감적으로도 소재적으로도 다 이뻤던 제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요. 저희 편집자가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나 저희 집자보다 좀 우월한 어깨를 가지고 우월한 피지컬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때미오 오버핏으로 소화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면 굉장한 녀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꼈던 점은 이 제품을 세미오버핏으로 입기보다는 조금 더 레귤러핏으로 입으셔도 이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정핏을 원한다, 근데 편집자와 스펙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1등이라고 했다고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시면 안 돼요. 뒤에는 좀 더 스페셜한 놈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Stalkers. 자, 요 제품은 말이죠. 엘무드 제품인데요. 소재감이 특별해요. 테트론과 레이온이 섞인 셔츠인데요. 테트론은 레이온 느낌을 굉장히 많이 낸 폴리계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는 레이온이에요. 레이온하면 뭐다? 찰랑찰랑. 그래서 실제로 얘는 터치감과 몸을 타고 흐르는 핏이 굉장히 예쁜 셔츠입니다. 색감 또한 청량미 넘치고요. 아, 그리고 앞에 봐요. 여기 포켓 봐요. 요 포켓이 신의 한 수? 그리고 보너스로 총장 또한 짧아요, 여러분. 다리 길이 중요하신 분들은 요 셔츠에 이제 막 세미 와이드 슬랙스 하나 입어주고 이렇게 팔랑팔랑 다니시면 아이, 좋아. 터치감적으로 코튼 바삭바삭한 느낌이 싫으시다면 저는 엘무드 요 셔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소재감 자체가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시원해서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요 제품을 진짜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아워스코프의 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일단 색감에서는 호불호가 갈렸어요. 일단 저는 탁해서 싫다고 했는데 우리 세린이는 맘에 든대요. 이제 취향 차이 이제 확실하죠? 이 포켓 디테일 보세요, 여러분. 왜 데려왔겠어요? 남다리니까 데려왔잖아. 포켓이 4개나 달려있고 펜꽂이까지 있어요. 이런 유틸리티한 감성이 있는 셔츠는 나는 힙한 남자 좋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또한 이 제품 곁 땀러들을 위해, 등 땀러들을 위해 신경을 한 번 더 썼는데요. 안쪽을 보시면 메쉬 소재에 운동복 느낌이 나는 소재가 탁 대떼어져 있고요. 땀 배출이 가능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등판이. 어머나 세상에, 우리 오빠야 땀나지 말라고 요런 거. 요런 디테일 굉장히 칭찬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살짝 아쉬웠던 점은요. 요 제품은 뭔가 유틸리티적이고 힙한 느낌이 있길래 당연히 오버사이즈를 입혀야 하고 큰 사이즈로 준비했는데 저희 집자한테는 엄청난 오버사이즈는 아닌 걸로. 이 사이즈가 좀 더 여유 있게 나왔어도 굉장히 예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셔츠를 이미 나는 청량미 넘치는 기본 블루 셔츠가 있다, 나는 좀 남다른 셔츠가 필요하다 하신 분께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대신에 7가지 브랜드의 블루 셔츠를 비교 분석해드렸는데요. 요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라도 있었길 바랄게요.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넘어갈 수 없죠? 제 생각인 말이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 무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기준 무난하면서도 이쁜 세미 오버핏을 자랑했던 로드 존 그레이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요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